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달서구 상인동인데요. 지금 차량이 올라오고 있는 쪽은 월배역에서 올라오는 그 라인 길목에 제가 서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대동시장 그리고 상인동 주민센터 가는 방향이고요. 조금 더 올라가시면 대구 가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 요즘에 건물 문이 엄청 많이 오는데 대부분 내 생활과 거주, 내 삶 목적이 우선 굉장히 뚜렷하시더라고요. 주변 환경이 참 중요한데 여기 월배역 주변에 둘러보시면 각종 상업시설 그리고 뭐 준종합병원들 그리고 시장 모든 게 잘 갖춰져 있고 교통까지 좋은 곳이라서 이쪽 건물 오늘 건물 소개시켜드리면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은 집 앞에 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1층에 상가도 있고요. 그리고 코너 건물입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정면에 우측편에 보이는 저 건물 제가 보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쉽게 표현되면 남쪽 도로이긴 한데 남쪽 도로에서 건물 보면 멋이 없습니다. 이 건물은 건물 앞에 딱 가서 보면 건물이 엄청 예쁜데 건물 앞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앞에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집 앞에 이런 공원도 있어요. 공원에 지금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만개.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이 벚꽃나무도 굉장히 크네요. 정말 요 건물과 조화를 참 잘 이루고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8m와 6m 코너에 접하고 있고요. 1층에 미용실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 원룸 찾으시면서 1층에 미용실 편의점 있는 건물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 그 선호도 높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인 세대에서 바로 이쪽 방향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주인 세대에서 바로 보이는 쪽으로 가리는 건물이 없습니다. 주인 세대 전망도 확 트여 있는 게 굉장히 기대가 높고요. 그리고 건물 전체적인 외장, 건물 외장재도 세월이 지나도 질리지 않은 그런 외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건물 주차장은 상가 저기 오른쪽 편으로 주차 두 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쪽으로 주차를 총 4대, 주차는 총 6대 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 한번 살짝 둘러봤는데 일단 건물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건물 뒤편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화단 정리, 화단도 뭘 이렇게 심어 두셨는데 가까이 오니까 좀 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스 밸브 보면 전부 다 밸브가 열려 있습니다. 공실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기사 뭐 이 위치가 공실 생길 그럴 위치는 아닙니다. 역도 가깝고 그리고 주변 상권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세입자 방구조도 잘 빠져 있으니까 공실 생길 염려가 없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또 건물 앞쪽으로 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1층 계단실 아래 창고 하나 짜여져 있고 여기 또 창문을 이렇게 한 개 내두셨네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환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단실 옆에 창이 하나 있으면 이것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은 전부 이제 거주 주거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총 4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 3개와 미니 3룸은 거실이 조금 작고 방이 2개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미니 3룸 같은 경우는 전세 8천만 원 받고 있고 나머지 원룸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한 6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지금 계단 올라오시면서 지금 구독자분들도 보면 집이 깨끗하다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이 현장으로 와서 직접 보시면 집이 관리가 잘 돼 있구나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층도 똑같이 내각으로, 3층도 똑같이 2층이랑 같은 구조로 마감이 되어 있고 제리에는 주인 세대 독채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야, 주인 세대 독채로 되어 있으니까 주인 세대 내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옥상까지 단독 옥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세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한번 보시고 내부도 좀 궁금하다, 아니면 이 건물 난 좀 마음에 든다 하시면 제가 주인세대까지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해봐드리고 일단 내려가서 건물 내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층에 내려왔고요. 지금 이 건물이 있는 이 건너편 쪽으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6개, 미니 3룸 2개, 주인세대 총 10가구에 대지 204제곱미터, 건물 397제곱미터, 9평수 한 사람의 대지 61.7평, 건물 120평, 건축년도 2015년 11월 12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의 매매가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대출은 4억 7천에 임대보증금 3억 2,200만원, 현재 인수가 5억 8백에 건물 수익이 349만원 나옵니다. 이자 제외하고도 200만원 남는 건물이에요.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면 7억 800만원 인수가격이 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건물은 대지 60평, 이 영상으로 보실 때 이 건물이 60평으로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접한 도로가 코너변이기 때문에 건물이 훨씬 더 인물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바로 옆에 건물이 아닌 또 공원이 있다 보니까 답답함이 없어서 더욱 건물이 멋져 보이고요. 그리고 옆 공원과 이런 벚꽃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건물인 것 같아요. 오늘 건물 정말 보러 나오시면 내부가 또 궁금하고 건물 아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든 아, 이 건물 괜찮구나, 기억에 남을 만한 내용의 건물이고요. 1층 상가 평수도 한 18평, 한 20평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1층 상가도 잘 빠져있고 위치 너무 좋고요. 정말 상가 찾고 코너변에 있고, 그리고 매매금액 요즘 기본 뭐 코너에 있으면 뭐 19억, 20억, 20억이 넘는 건물들 많지 않습니까? 13억 매매가격이 나와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이나 위치적인 면이나 월수익적인 면을 따져봤을 때 오늘 건물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이 찾는 매물을 하팀장이 열심히 발품 팔고 있으니까 좋게 봐주시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